젊은이 걸음으론 5분이면 될 거리지만 허리 다 굽은 어르신은 우체국 한 번 가는데 10분, 20분도 빠듯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기존에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던 이 우체국은 다음 달 3일부터는 오전 중에만 창구 업무를 보고 이후에는 이 ATM으로 업무를 대체합니다. 지역의 유일한 우체국이자 금융기관이었는데 멀리 시내까지 나가려면 최소 왕복 2시간입니다. 혼자 사시면서 이거 끌고 억지로 걷는데 세금 내고 뭐든지 뭐 저거 하려면은 시내를 저기 나가셔야 되는데 버스 타기도 힘든데 택시 타고 나가나? 어지간한 금융 업무 처리가 가능한 ATM이 있다지만 자기 이름 하나 겨우 따라 그리는 어르신들에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계 사용은 우리는 도저히 뭐해요. 뭐해요. 피우지도 뭐했고 보지도 이렇게 보지도 안 했고 뭐 그래서 뭐한다고. 그래서 우린 집에서 여 오자면 한참 오는데. 곤두박질 치는 우편 수요에 거의 모든 지점이 적자 상태라는 우정당국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애쓰겠다지만 어르신이 대부분인 작은 시골 마을은 불편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체국이라고 하는 게 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어떤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자본이나 시장 논리로 단순하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강원지방우정청이 올해까지 태백과 철원 등 네 곳의 우체국을 단축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태백 통리 지역 주민 200여 명은 단축 운영을 반대하는 서명부를 지역 국회의원실에 전달했습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